안녕하세요. 인천에 있는 옥년동자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. 선생님 지금 이제 신을 받으신 지 정확히 어느 정도 되셨는지?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. 1년 6개월 정도? 예. 애동!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네. 맞을까요? 맞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무속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, 왜냐면은 나이가 선생님이 좀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. 네. 선생님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일로 이렇게 걷게 됐는지. 한 중학교 시절인가 고등학교인가 그때쯤부터 계속 먹지를 못하고 토하고 병원에만 그렇게 있고 이랬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병명은 찾아야 되잖아요.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. 근데 병명도 없지. 뭔가 이건가 싶어서 수술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됐지. 수술이 잘못됐나 싶어서 확인해보면 그것도 정상이라고 그러지.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무속인 쪽으로 찾아가 보면 이게 무슨 병이다, 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찾아도 다녀봤거든요.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너는 이래서 이랬다, 너는 이게 신이 왔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 차츰차츰 나아질 거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받게 됐고, 실제적으로 정말 받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. 몇 달 정도.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현저히 구토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지금 거의 안 가죠. 그러면 선생님은 이 신병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신병의 증상 같은 게 구토라든지 또 어떤 게 좀 주로 많이 오셨던 거예요? 좀 구토가 제일 심했어요. 왜냐면 정말 먹지를 못했고 제가 언제 먹고 이걸 병원에 입원을 할지, 아니면 이제 평소에 토할 때도 정말 토하다 지쳐서 잠들고 막 그랬거든요. 이번에 다 퇴원하고 나서도 다시 입원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. 죽고 싶고. 신을 받고 난 이후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지셨는지? 제일 힘들어했던 구토가 줄어든 게 일단 그게 제일 먼저 우선이었으니까. 네. 내가 건강한 거. 그 전에는 그렇게 믿는 편도 아니었고, 아니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,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그런 시선에서 이제 바뀌어서 아 정말 있구나,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토를 안 하고 편안하게 있구나. 선생님 이제 점사를 좀 보실 때 어떤 식으로 좀 점사를 보시는 편이신가요? 손님이 왔을 때는 성함, 생년월일 딱 이 정도로 하기는 하는데,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주를 공부해서 사주를 네, 풀고 그쵸.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. 신점으로 본다고 봐야지. 아, 그러면은 사람이 왔을 때 가장 딱 먼저 딱 보이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보이세요? 점사 볼 때 생년월일 아니면 같이 이 성함이랑 개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성함이랑 해갖고 네. 여쭤보고 나서 그때그때 오시는 손님마다 조금씩 다르죠. 점사를 보실 때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보면 이 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느낌이잖아요. 네, 주로 그렇죠? 어떤 신께서 가장 말씀을 전하시는 게 빈도가 높으신지. 물론 모든 신명학력이 다 알려는 주시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예의상 할머니한테도 한번 먼저 여쭤보고 그 뒤에 동자님께도 여쭤보는데, 결국은 제가 느낄 때는 내가 할머니한테 여쭤봐도 동자님이 먼저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전해주시는 느낌? 아, 동자님이 실렸을 때는 약간 어떤 기분이 좀 제일 먼저 드시나요? 말투, 행동 조금씩 다 달라져요. 아... 근데 다른 분들이 볼 때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지 아니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. 내가 점사를 볼 때 이 부분만큼은 좀 유독 자신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? 현재 아프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아파지실 분 같은 경우? 네. 그런 경우가 좀 편하게 잘 봐지는 것 같아요. 아... 내가 어디가 아플 것 같다, 아니면 어디 아픈 데 없냐 이런 식으로 여쭤를 보고 점사 보다가 여쭤를 보면 얘 아파요, 약 먹고 있어요,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이런 분들 그렇게 계세요.
제가 시청자 대표로 네. 저를 봤을 때 좀 어디가 좀 아플 것 같은지 아니면 뭐 아파 보이는지 좀 그런 게 느껴지시는 게 혹시 있는지. 제가 볼 때는 일단 다른 것보다도 피곤하고 네. 스트레스도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. 맞아요. 저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다크서클 보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? 아니에요. 저도 지금 좀 보이시지 않아요?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? 알겠습니다.